너가 한식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한번 맛 평가를 아주 제대로 한번 해줘 아, 봐봐.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어, 비주얼이 좋은데? 야, 이렇게 판단받으면 정말 정확하겠다. 네. 근데 가까운 사람 또 모를 수 있어. 아, 그럼. 굉장히 냉정한 아이기 때문에. 어때? 맛있다. 아니, 이거 진짜 뭐, 꿀꿀한테 그냥 딱 하나 사다가 비벼먹고 맛있어? 싶잖아, 이러면은. 민정 씨도 먹을 줄 아네. 어, 잘 먹어요. 맛만 보는 식이 아니네. 민정 씨 가득 채 많이 먹어요.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맛있다. 괜찮아? 원하는 야채 더 넣어도 되고, 고기도 넣어도 되고, 그치? 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요리해도 돼. 김가루도 뿌려서 참기름 딱 이렇게 올려서 먹어도 되고. 어, 아주 괜찮아. 맛있다. 근데 나는 딱 의문인 거는 참치 비린 맛이 안 나. 그거지. 비린내를 잡으려고 참치하고, 참치 그 기름에다가 파를 엄청 한 대에 넣고. 이게 특이해. 우린 버리는데. 그러니까 약간 참치라고 얘기 안 하면 약간 고기라고 느껴지기도 해. 맞아. 참치가 고기 맛이 나서. 궁금하다. 잘했네. 그럼 요리를 잘한 거지. 내가 너 가져가서 먹으라고 또. 진짜? 어, 포장해놨어. 너무 좋아. 집에 가서 또. 진짜? 어, 포장해놨어. 너무 좋아. 집에 가서 또 먹어. 왜냐면. 너무 좋아. 요즘, 오빠 진짜 좋아. 그러니까, 오빠, 아, 오빠, 오빠. 야, 형이 고기는 왜 나와? 바쁘니까. 음식할 시간도 없잖아. 아이고, 너무 괜찮은데? 실제로 가서 드셨어. 해줬어. 누가? 민정 씨가 와가지고 오빠 남편분 한 상을 다 이렇게 차려준 걸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 서프라이즈로 그냥. 우와! 이거는, 우와! 이거는 내가 이제 대박. 1등을 전복해서 그런지. 우와! 이거는 이제 요 강태에서 만 걸 한번 먹어봐. 반대기 빡치는. 아, 전복볶밥? 민정이가 궁금해해가지고. 무슨 상태냐? 우와! 집에서 해달라고. 와, 반하는 줄 알았어, 진짜. 맛있어? 왜 없었는지 알겠다. 알겠어? 이것도 가져가서 먹어. 땡큐. 너무 좋아. 너 언니 민이는 촬영 잘했어? 아, 첫 번째 촬영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진짜 확실히 좀 힘들더라고. 아, 내가 또 너무 신경을 쓰니까 수치가 확장된 거야. 내가 미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못하겠다. 이민정 씨, 이민정 씨 되게 피곤했다면서요? 친구들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죠. 다 저를 지켜봐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잘 놀았어, 잘 놀고. 이것도 능력이에요. 이렇게 힘들어요. 매번 라디오 하나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는 만약에 만약에 이제 편의점에 뭐가 납품됐으면 좋겠다. 그럼 너 뭐 하고 싶어? 근데 참치는 너무 무궁무진해. 그치? 참치 샌드위치도 난 되게 자주 해 먹고. 그래, 난 사실 그때 참치 샌드위치 네가 얘기해 줬던 그것도 한번 해볼까 했거든. 양파 대신 사과를 그러니까. 넣어서. 그러면 이제 약간 사각사각 하면서 그 비린내를 갑자기 사과가 잡아주면서 먹고 났을 때 디저트를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가 또 음식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아몬드를 으깨서 넣어서 고소해지면서 그 사과랑 참치랑 너무 잘 어울려요. 오, 그렇겠다. 그리고 뭐 게살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게살? 게살 나중에 나오면 게살 레시피 좀. 여기서 레시피를 또 야. 게살. 그럼 저 뭐 지분 있나요? 근데 이게 얼마에 파는데? 너무 비쌀 것 같아. 그냥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 가성비. 요새 컵밥이 한 2000 후반대. 이거 너무 많이 되는데. 오, 역시. 잘 알아. 편의점 아주 킬로인데 진짜 잘 알아. 4,200원? 그렇게 비싸? 난 한 2,500원 정도 되겠는데. 가격에 대한 감각이 아직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서 마진을 아예 안 남겨도 되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주시면 안 돼. 나는 근데 은근히 편의점 이런 거 되게 편의점 그래. 편이 좋아해서. 아, 내가 생각할 땐 네가 제일 편의점 편이 많이 될 것 같아. 의외로 라면. 라면 킬러. 라면 킬러. 저는 굉장히 아, 좋아합니다. 근데. 민정이 우리 여행 가면은 항상 참치캔 들고 와요. 굉장히 편의점 애호가요. 사발면. 저런 민정이 담당. 민정이 담당이 술.
참치, 사발면. 편의점 애호가. 네, 민정이가 이제 그 가방 하나가 따로 있어요, 캐리어가.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정연이가 있잖아, 또. 나 정연이 무서워 죽겠어. 가방 날 때. 아, 정연이. 사실 1등 하고도 불편해. 정연이 보고 문자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정아, 왜 내 거는 안 나오고, 연락만 안 나오고. 민정아, 왜 내 거는 안 나오고, 연락만 안 나오고. 아, 내가 이거 PR. 지금 1등 좀 시켜달라고. 아, 네, 유나 언니의 그 참치 강된장 비빔밥.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번에도 1등 할 수 있게. 뭐, 정연 언니랑 공동의 1등. 예, 아,